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축산농가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폭염의 기세가 물가 상승까지 이끌 것으로 보여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계농가 앞마당의 살수장치가 끊임없이 물을 뿜어냅니다. 섭씨 36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 양계 폐사를 막기 위한 임시조치입니다. 올해 최악의 여름을 맞고 있는 농장주는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보에 걱정부터 앞섭니다. 사업 밀도가 좀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체온 발산 이렇게 이것도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더 폐사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내 폐사 피해는 13,000여 마리로 폭염 일수에 맞춰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폐사에 취약한 영세 농가를 중심으로 지자체 역시 지원책 마련에 바빠졌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저희들은 중소규모 농가들이 폭염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폭염 저감 시설을 이번 기회에 충분히. 그러나 폭염과 가축 폐사가 밥상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악순환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폭염이 이어지게 되면 7월과 같이 등체가 덜 된다든지 이런 생산성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가격이 전년보다는 상승할 것으로 저희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부터 이어진 폭염 때문에 소비가 많은 육계의 경우 가격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게다가 산란계의 폐사까지 늘게 되면 달걀값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숨막히는 폭염으로 축산 농가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그 여파가 소비자들의 주머니까지 위협할지 이번 달 기상 상황이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